오늘은 불변의 충성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절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충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장. 그러니까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의 징조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장 45절로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냐. 주인이 올때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자, 맨 앞에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주인이 올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복음의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재적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는 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렇게 한 사람은 영원한 본향을 소유로 받을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초점은 그 복을 받을 사람이 누군가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종은 일꾼은 충성돼야. 뭐 지혜나 또 무슨 기능이나 또 힘이나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은 충성이라고 하는 기본 기능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지혜 있는 종이. 네, 요즘에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참 이분이 복이 없다. 그런 생각을 많이 보니까 주변에 충성된 조력자들이 많아. 근데 그 충성된 조력자들이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네, 윤석열 대통령, 충성은 아주 좋은데, 머리가 안 좋아. 왜냐면, 수해 현장에 갈 때는 신발을 못 입고 가야 돼요. 장화, 구두가 아니고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 모르잖아요. 경사만 있으니까 수해 현장에 갈때뭐 장화가 있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면 참모가 어떻게 해요? 대통령님, 수해 현장이니까 장화를 신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지혜 있는 종이. 또, 뭐, 이번에도 무슨 막말 논쟁이 일어났는데, 말씀 조심하십시오. 요즘에는 소리가 다 녹화가 되고, 다 찍힙니다. 이렇게 옆에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또, 영국 여왕 그 정유실에 갈 때도, 런던이 너무 러시아, 이게 차들 트래픽이 심하니까, 교통체증이 심하니까, 아침 일찍 출발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참모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윤 대통령이 사고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충성에다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절을 하나 더 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징조의 장이라고 했죠. 25장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25절 2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주인이 있는데 나라에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기도는 참여할지어다. 이번에는 충성에다가 또 뭐가 필요해요? 착한 착해야 돼. 근데 우리 윤 대통령은 좀 여기도 복이 없어요. 그 주변에 충성된 그 참모들 중에 착하지 않은 그 보좌관들이 많아요. 예. 다 핸드폰 보면은 그걸 사진에 찍힌다고 하는 걸 알거든요. 옛날에 국회의원 중에 그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회의한 데 노트북에서 이렇게 뭐 여성들, 멋있는 여성들 보다 막 걸린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기가 더 발전하고 막 다른 것들이 다 찍힌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다 내부 총리라는 대표가 이제 뭐 어쩐다 이렇게 그거를 안 보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각도가 있다 적어가지고 잘 찍히게. 이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핸드폰 찍힌 사람이 나 대통령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있어. 대통령하고 그거 과시하려고 그 카메라가 찍힐 각도가 좋게 딱 적어가지고 딱. 예. 그러니까 밑에서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없이 해야 되는데 자기가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과시하려고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말도 못하고 사실 사과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도 못하고 그 밑에 참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충성된 종들이 착하고 또 뭐가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충성이라고 착하고 지혜 있는 충성된 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이제 성경절 하나를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가면 말세에 무슨 때가 이른다고 그랬지?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이 시대를 나타내는 이 시대 정신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어요. 예,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의 이유가 뭐냐? 사람들은 뭘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배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에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좋아하며, 경건의 모양이나 경건의 능력이라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가. 예, 이거 대충 19개 정도입니다. 이 19개의 못된 것들이 불신의 것들이 이 시대 정신. 자기를 사랑해요. 예, 요거를 자존감이라고 해서 높여줘요. 돈을 사랑해요. 예, 뭐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살인도 비싸요. 자긍하고 교만하고 뭐 다 잘 요즘에 뭐 물건 좋다는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해요? 다 자기가 좋다고. 예, 여기 다 있는 거.
아, 떠본 사람을 교화하는 게 아니고 그 만든 사람을 짐으로도 이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끝부분에 가서 우리가 하나를 봐야 되는데 배반하여 살며 말세의 정신이 배반하여 살며 옛날에는 의리 이런 걸 좋아했다고요. 근데 요즘에는 약사 빠르게 상대편 회사에 가서 취직하고 돈 많이 준비하고 이런 걸 좋아해. 응. 근데 말세의 정신 중에 배반하여 판결. 예수님도 베드로가 배반하고 가정들과 배반. 그래서 이 배반하는 이 시대에 무슨 정신이 필요한가 하면 충성의 정신. 예, 기능이 아주 탁월한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충성된 일꾼. 네,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을 해보면 똑똑한 사람보다는 충성된 사람, 충성된 그 기본 정신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당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도식 짝지어 세상을 보는데 세상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첫째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은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기꾼이 돼요. 지혜만 있으면 사기꾼이 돼요. 그런데 지혜를 놓고 순결함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맨날 당해. 네? 맨날 보이스피싱에 돈 갖다 바치고 바당계다 돈 갖다 바치고 보증 썼다가 돈 날리고 네? 그 하나님 복음사업에 써야 될 것을 지혜가 없으면 맨날 사람 믿다. 그 사람이 그럴 수 뭐예요? 아, 장로님이 그럴 줄 알았나? 아이고, 집사님이 그래. 다 그 금융 다단계 이렇게 장로 집사들 많아요. 그건 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이 세대를 뭐 하지 말고요? 본받지 말고 배반하는 세대 예? 자기의 양심을 팔아버리는 세대 이걸 본받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주님 앞에 변함없는 충성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육신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육신. 일편본신, 충성본신. 사육신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한 사람들이죠. 네. 누구에게 목숨 바쳐 충성한 단종. 생육신은 또 누구예요? 그 살아서 뭐 김시승 뭐 그런 네. 사람. 방랑을 하거나 뭐 또 어디 등불출하거나 해서 단종. 아, 이게 나오는데 거기 그걸로 닦은 데다 닦은 데다 이렇게 아 나오는 거야 휴지 네 휴지가 맞아 닦거든 네 이 단종에 대한 충성심을 목숨 바쳐 충성한 사람 사육신 그 다음에 그 세조에게 충성하지 않고 또 살아 등불전 사기판이 생육신 단종이 16살에 이제 사역을 받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시조선 그 왕의 이름들을 외우잖아요. 태정, 태세, 근데 우리가 앞에 한 7개만 해보겠습니다.
태정태세문단세문단세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죠. 여기까지가 좋지 않았으면 태정태세문단세 태종 문종 반종 태조 됐습니다. 야, 왕년의 추억이 생각나세요? 자, 1대, 2대, 3대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의 동변 세종은 네, 4대 임금님이 됐습니다. 아, 그런데 세종의 아들이 문종, 그 다음에 문종의 동생이 세조 세양대군입니다. 네. 이정재. 아, 근데 이정재. 네. 재밌죠? 네. 문종이 건강이 약한 거예요. 네, 건강이 약해서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년. 그리고 자기가 왕이 이어받아서 2년 하고 나서 39세에 죽습니다. 네, 좀 문종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리고 어린 단종이 즉위를 합니다. 아들 이랬습니다. 근데 단종이 어리니까 예, 이제 문종의 동생인 수양대군에게 급춘 무리들이 있어요. 그 제토 선수가 한 명. 팔레트를 생각이 나시죠? 예, 시험 때 틀렸으면 더 생각이 잘 나요. 예, 오래 못해 기억나. 아픈 상처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단종 대신에 시양대군을 세웠는데 원래 시양대군 단종을 죽일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충신들이 단종을 중심에 잡고 이제 시양대군 일단 그것 반역을 합니다. 그렇죠. 반역을 하니까 이 단종을 없애지 않으면 싸움을 없애면 단종을 이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단종 복위 운동이 그래서 16살에 단종이 죽는데 이 단종이 귀향 갔던 곳이 어딘가? 영월? 영월. 영월. 아, 영월에 갔다 오셨구나. 단종이 영월로 유배를 가서 유배를 했던 장소가 어디요? 무슨 포? 뭐 많이 도망자 역사고 왜 충심 쪽에 있기는 좀 힘드니까 청년포 청년포를 어떻게 알아? 이포밖에 몰라요. 네, 청년포에서 이제 사약을 이었고 그 사약을 가져갔던 사람이 왕반기. 이 사람이 단종을 위해 사약을 내려갔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시를 한도 못했는데 이제 그 부청령포에 강이 흐르거든요. 내 마음도 이물 같아 흘러 내놨다. 근데 제가 영월에 발령받아 너무 어려운 걸 내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끔 머리 아프고 할 때는 그 청령포에 가서 단종은 얼마나 그 어린 나이 힘들었습니까? 내 마음도 왕방의 마음처럼 흘러가는 그렇게 울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청룡포에서 이제 죽었어요. 단종이 죽었는데 이제 반역자로 죽었으니까 아무도 그를 장사 지내주거나 거기에 원종을 뒀으면 역도가 돼요. 그런데 그 동종의 시신을 수습해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게? 생육신. 아니 그 저기 그 보살펴주던 사람?
엄홍이 이 영어라는 뜻이에요. 엄홍도 이 사람이 몰래 그때 말단 관원이었는데 몰래 에, 무덤을 만들어주고 아들하고 함께 알려주면 죽으니까. 그리고 중종 때 59년 지나서 비로소 이제 그걸 알아주고 있었거든요. 네, 영어 넘친데 네, 우리 그때 영어 넘치가 소수가 있습니다. 네, 엄기웅. 오. 네, 엄청난 보소, 엄보소. 아, 다 영어 넘치예요? 영어 넘치.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갖다 이제 하도 헤매고 있으니까 네, 엄보소 목사님 그때 총무였는데 예, 예식 목사였습니다. 영어를 배웠습니다.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엄교 목사님의 친구가 교육자, 영어를 교육자. 목사님 공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몽도라고 하는 분의 후손 중에 뛰어난 사이클 선수 하나 있습니다. 잘못이 엄복동. 엄복동. 안 없죠. 네, 이 정도는 안 돼, 점심 먹으려면 좀 그 정도 점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어몽도라고 하는 분이 무덤을 썼던 그곳에 관종의 능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 무슨 능? 충신적이 아니네. 당은 여러 개 있는데 그런데 한 영월에 있는 장릉을 관종에 아. 그래서 영월에서는 해마다 이 관종을 기려서 축제를 하는데 관종제를 안 된다 16살에 네. 강릉에서 하는 그 축제는 뭐죠? 한우제? 뭐 한우제 네, 우리 장모님은 점심 드리세요. 자, 이 세종이 신하들에게 주파를 했어요. 네, 먼저 너무 약하니까 그리고 관종이 똑똑하고 그러니까 관종을 많이 아끼시고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 우리 관종은 친친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반역의 사람이 신숙주. 요 인간은 집현전 학사였는데 요 인간은 그 뒤로 수십 년을 6대 왕에 걸쳐서 부귀영화를 네, 근데 대표적인 반역.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은 언제 필요한가면 어려울 때 필요해. 어려울 때. 예.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마지막 때에 이제 한국이 되는 거잖아요. 이 세종의 정권에서 세대 정권으로 정권이 바뀌는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때의 충신이 자, 이제 우리도 세상 나라에 지금 하나님의 제사관처럼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제사라고 했으니까 교회는 제사관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로 바뀌어요? 하늘나라를 바꾼다. 언제?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환국 나라가 바뀔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충성이 편하게 살려면 어디에 충성해야 돼? 세상 나라에 충성해.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에게 유익이 되면 배반도 하고
그 제가 지금 우리 양평 산수교도 가고 평내교도 가고 또 다마지는 양고해안교회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러 교회 간다는 또 현역보다 낫네 뭐.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 중에 제게 교통비를 주는 교회는 아무도. 네. 다음에 이제 양고해안에 가면 또 교인들이 사과제를 그래서 사과 핸드박스 줍니다. 아, 미안하다고 사과. 사과를. 네. 근데 이 어려울 때 충성이 필요해. 그러니까 세상 말에 충성하고 되는 대로 살면 유익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약사과 얘기하면 돈도 벌 수 있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충성된 사람인데 이때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 믿은 대로 기다리고 충성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줄 뭐가 필요하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 우리 양평 산수교회만 해도 그렇지 없는 교회가 알뜰살뜰 모아가지고 그래도 조그마한 교회가 다 하나지 뭔 데이터비를 뭐 그냥 네팔에 인도에 다 뿌리느라고 없는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응? 누가 인도에 그렇다라고 작가를 했어요 압력을 살지 연합해서 응? 뭐라 그랬지? 그 다음에 이름값 좀 말하고 누가 아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내가 양평 산수교회를 갔다 오면 드린 사람은 예배 드린 사람은 10명도 안 되는데 작은 데서 예배 드리고 왔다 그런 생각이 안 되는 거. 뭐 네팔이 그렇지 뭐 인도에 그렇지 뭐 이렇게 온 세계를 넘나드는 그런 현장을 갔다 오면 작은 데서 예배 드린다는 생각이 국제 예배 드린 거. 국제 안에 인터내셔널 그렇죠. 이런 거를 충성이다. 이 코로나 때 어려운데 알뜰살뜰 때 예배를 드리지. 뭔 코로나 때 막 그냥 빨라 보내가며 이렇게. 우리는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이 아니고 인터내셔널. 아, 내셔널. 내셔널, 인터내셔널. 영어가 깊게 나와서 보시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배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시대정신의 반환 시대정신을 거슬러 가는 충성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정말 이 시대의 충성이다. 요즘에는 부부 생활도 쉽지 않아요. 이제 여자들이 가만히 참고 살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 연금이 나오면 나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종살이 하기 싫어 그래도 독립 선언을 한다. 그 황혼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늙어서 아내가 이제 이혼하자고 할까봐 그때 절전해요. 그때 일본 남자들을 부르는 이제 용어인데 절전 낙엽이라고 이렇게 길바닥에 붙어서 안 떨어지. 절전 낙엽처럼 여자들한테 붙어서 안 돼요. 이혼 당하면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런 시대에 고장 나면 하루 세끼 얻어 먹고 살자. 때로는 간직도 그렇고. 이 집단이 충분히 한 끼밖에 안 줘요. 한 끼만 먹어요 원래. 네? 한 끼만 먹고 저녁에 간식. 뭐 입이 짧은가 보지. 요즘에 부모들이 또 자식에게 절전.
옛날에는 낳아준 것마저 고맙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뭐 이렇게 그러고 막 달라지면 힘들 텐데. 우리 나리 양 안 그랬죠? 나리 양은 충분한 거 좋아요. 자, 이 시대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성경에 성경에 그 충성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충성이 다윗이. 자, 다윗을 좀 성경 다윗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들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에게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지냈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해 주시되 내가 이스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게 그런데 이 사울왕이 자기의 살리가 되고 골리앗을 물리친 부국의 영웅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인기가 있습니다. 자기의 왕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왜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성령을 기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예,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많은 말에 근데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해칠 수 없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목사나 남녀나 집사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해치는 이거는 다윗이 믿음이 있다. 다윗이 충성되다는 것은 사울왕은 비록 미쳐서 날 때는 못된 왕이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이유 하나로 사울왕을 해치게 하는 한 번은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윗과 그의 군대들이 굴소를 들었었는데 사울왕이 발을 가리우러 성경에 발을 가리고 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대륙을 몰았으니까 뭐 군사들에게 지켜라 그러고 대륙을 먹었어요. 그 불에 혼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세도 모르게 사울왕을 옷지 옆에서 참을 오는 거죠. 왕이시오. 하늘이 좀 비어있는 이때 끊지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하신 뜻입니다. 그때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그는 충신이에요. 자, 우리 고장님. 카페가 하라는 거하고 하나님의 하라는 것이 다르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해야죠. 자, 우리 이제 양평 산수교 재정이 어렵잖아요. 전도에 하려고 하는데 강사도 있어야지, 전도지 비용도 찍어야지, 뭐 선물도 있어야지,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에서 우리 돈이 없으니까 전도에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의했다면. 따라야 돼요, 따르죠. 일단 고라한테. 예. 그 따르면. 왜냐면 요람에 보면 직원에는 전도회를 장려. 전도하던 장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전도하지 마시나 이런 결의를 하면 반역이에요. 그럼 직원에는 뭘 해야 돼요? 직원에는
우리에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방안을 연구해 내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하지 맙시다. 이제 어떤 교인이 전도했다는 그 죄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요. 자, 여기에 이제 문제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자, 사울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 아, 그렇죠. 아직 역사에 가니까 좀 잘 모르더니 성경으로 오니까 잘 아시네. 이분이 또 충신입니다. 네? 왜 충신이냐? 자, 사울왕에게는 사울왕과 관계는 어떻게 되죠? 아들. 아버지, 왕자. 왕세자, 왕자. 다윗하고는 무슨 관계죠? 사위. 이제 뭐 그 천안 매부지간은 모셨지만 정확하게는 친구. 아버지를 따르자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배반이. 다윗을 따르자니 아버지의 부요가. 그런데 요나단은 누구 편을 들어요? 하나님. 예, 네, 다윗 편을 들어요.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데, 네가 왕이 되고 나는 네 신하가 되겠지. 그리고 다시 왕이 되도록.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함께 전사합니다. 아버지에게 충성하고 친구 다윗이 왕이 되고. 만일 요나단이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잡하게 됐을 때. 다윗은 피비동에 나는 내전을 진압하고 왕이 되야. 그런데 요나단 아버지하고 함께 죽어 표를 이루고 다윗을 왕이 된다면 충을 이루고 역사하지. 그래서 요나단이 충신. 멋있죠? 멋있죠. 근데 요나단이 정말 멋있는 사람. 자기 왕의 자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안 맞는 게 많아요. 네? 네. 뭐 다윗은 훌륭했는데 그 아들은 좀 이상하고. 네. 이상했는데 그 아들은 이기네.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좀 치매해야 돼요. 다윗은 훌륭했는데 네. 그 밑에 반역자 네. 아들이 있어요. 네. 그 놈이 누구야? 압살롬. 압살롬. 이놈이 압살롬. 압살롬 아니고도 뭐 그 밑에 그러니까. 시아나는 그냥. 그런데 이 우리 압살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때는 다윗이 늙었을 때 그러니까 정치하는 게 좀 버벅된단 말이에요. 버벅되면 이 똑똑하고 잘생긴 압살롬이 어떻게 돼요? 도와드려야지. 그런데 이 아버지의 버벅되는 노인의 이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반응. 예, 이 예언의 신에 보면 하나님이 치신 하나님이 고난을 준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은 사단의 정신이다. 예, 어떤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고 뭐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뭐 다단계 이렇게 하다가 막 살림이 어려워서 끼는 못하는 자리에 아이고 믿음 없이 살더니 그렇지 이렇게 순서를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정신은 사단이지. 정신 잘 들어. 우리가 보통 그렇군요. 이렇게 믿음대로 안 살다 된다면 네, 그렇게 했는데 왜냐하면 그를 어떻게 해야 돼?
자, 부자 됐다가 망한 사람이 사실 부자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도 전도할 때는 되지만 망한 부자. 망한 부자는 우리가 잘 있으면 그 사람은 돈 벌이 되기 때문에 또 일어납니다. 그렇지. 어,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양평의 부자들이 누가 부도나고 망하면 그건 방문하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부자 돼가지고 그게 부자 되겠네요. 이게 약간은 위에 나쁜 놈.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 필요하다고요? 충성된 사람, 실력고 싶고. 네. 반역의 원조는 사단이에요. 네. 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사단이 나오는데, 예,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에게 쫓겨나서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예 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천함을 빼는다. 이 반역. 그러니까 반역하는 사람은 전부 사단의 반역에. 예,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21절 22절에 보면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 했어? 예?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살지. 왜 그래요? 물들어. 반역의 정신, 무기. 대적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니 그 도대의 멸망은 반역자와 나 망하는데 속히 망하는데 누가 그걸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나 왕이나 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은 절대 지명입니다. 그렇죠. 방명호가 처음에 우리 그간 많이 공격.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믿음 있는데 뭔가 불만이 있었던다는 것만. 지금 뭐 브라질인가 어디 가서 고생하면서 TV 많이 타고 있어. 네? 우리 교회 나갔어. 네.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 그러면 그런 게 있다고. 그 교회니까 원래 앞정이 없어서. 거기 한번 문들어보면 정신이 정신 구조다. 제가 교도소 성교를 하면서 보니까 죄수들은 은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교도소에 가서 보면 자기께 변호를 한다고. 아이고 어느 재벌 누구는 얼마 세금을 해먹었어. 네? 우리 뭐 몇십만 원 이거 삥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옥밖에 있다. 어, 그래. 그래갖고 이제 두뇌가 아껴버려. 그리고 이제 죄수 생활 나오면 아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진지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와서는 효과적으로 사는 것에 목표가 달라지. 안 그게. 안 걸리게.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효과적으로 사기치고 부정하고 빼앗고 공갈하고 이런 걸로 사는 게 지가.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제 분해가 바뀌었어. 그래서 충성된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요. 그래야 내 마음에 충성이 있습니다.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주인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드리다. 자, 주님은 내일 모레 오십니다. 사람들은 재앙으로 죽어가요. 주님의 귀한 말씀의 양식을 때를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람에게 나눌 충신들이 필요하다. 아멘. 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를 시험할 것인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눈을 내게 주리라. 네. 다시 부활하는 게 있다면 죽는 게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네. 지금 은행에 돈이 있다면 내 지갑에 돈이 없는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만 65세가 되니까 이제 누우는 요 카드를 주요. 어깨 전철 무료 카드인데. 아 그전에는 돈이 없으면 나가서 막 부자를 냈는데 이 카드가 있으니까 아뭐 양통할 때 전혀. 오. 네. 여기 하면 이제 그 15분 정도 기분이 안 좋아요. 됐어. 다른 사람은 돈 내는 사람이 찍 하는데 당장 돈 안 냈다 찍찍 한다. 찍찍하는 것, 아 이거 이거 공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 네, 아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 거. 그래서, 예, 양평 오는데 부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돼야. 국민연금이 나와서 제가 먹고 삽니다. 나라 마음을 좀 굶어주는 겁니다. 충성해야 되는데요. 나라 충성. 충성이 얼마나 좋은가 하면 잠언 13장 17절에 보면 악한 사단은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양된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은 그 조직체의 양양이에요. 양. 또 여기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어둠 냄새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충성된 사람 있으면 그 마음을 잠을 오늘 아침에 좀 속이 시원하지 않았죠? 예. 그렇죠? 네. 우리가 다 충성된 마음을 있는데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하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예. 여자들이 오니까 해결이 됐어요. 예. 남자들끼리 하니까 안 돼요. 예. 그래서 편 수가 있네. 그러면 여기 잠언 10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서로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하니 누가 충성된 자를 만나? 말로 충성하는 게 아니고 그의 행위로 충성하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 5장 22절에 23절 성령의 열매 중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온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충성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결과. 내가 돈을 버는데 어떻게 충성할 수 있어? 성령의 사람만.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충성된 자가. 그러니까 맨날 불평하고 맨날 불만하고 막 항의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은 비록 바위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충성합니다. 그럼 충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충성하시겠습니까? 세월호 선장처럼 배를 버리고 도망가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랑 교회로 갈 거야 하고 날아가겠습니까? 그건 충신이야. 그럼 우리 양평 산설교회가 지금 있는 이 교회로서가 충성하고 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네팔, 파키스탄, 인도까지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된 사역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으로서 드리길 바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해 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듯 충성된 일꾼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아멘. 저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양평 산수요 교회도 부흥하고 또 네팔에서부터 인도에 이르는 이 거대한 선교 사역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대한 사역에 우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성도 중에 병약한 성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께서 귀 보시고 돌아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게 회복되고 복음에 힘있게 헌신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